전국에서 가장 먼저 매화꽃을 피우다. 활짝 핀 매화꽃 속에 시민들의 웃음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매화축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신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나 기자. 섬진강변과 청매실 농원을 중심으로 수놓아진 매화가 봄의 쌀을 머금은 채 활짝 웃습니다. 절정을 향해 피어나고 있는 매화는 멀리서부터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보답하듯 은은한 매실 향기를 선물합니다. 저는 지금 광양 매화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화마을은 개화율이 80%에 임박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매화축제 입장료권이 생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를 위해 일반 차량은 반드시 둔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봄꽃 축제의 서막을 여는 만큼 매화 축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뜨거운데요. 봄을 만끽하는 시민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저희 울산에서 왔어요. 일단 의상을 이렇게 한번 맞춰 입어보세요. 기분이 엄청 업이 되면서 사진도 계속 찍히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찍기만 하면 건질 수 있는 인생 사진에 화사한 매화나무 아래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매화축제를 각자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데요. 저도 함께 참여해보겠습니다.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많은 관광객분들이 색다른 체험을 즐기고 계십니다. 얼음 위에서 버티기,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 매실 하이볼 체험, 사군자 테마관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관하고 환상하고 장관적이고 환상적인 이곳 광양 매화마을에서 즐거운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뉴스 신나였습니다.